안녕하세요. 완전한 봄이네요. 벚꽃이 다 피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취득하였는데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 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힐링 여행자입니다. 제가 요번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쳤었는데 합격을 하게 돼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혹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봐 그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한 것은 한번 쳐서 합격한 것이 아니고 시험을 두번 쳤습니다. 시험을 두번 쳐서 합격을 했고요. 물론 공부를 잘 못해서 한 번은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재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었는데 재시험 치면은 100%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과 거리가 좀 멀고 돈은 좀 들지만은 100%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제가 2023년 3월 23일 날 부산에서 금사동에 소방안전원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을 쳤습니다. 여기 이렇게 접수한 화면은 이렇게 문자가 오거든요. 문자 내용 동일하고.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 불합격했습니다. 시험은 1시간 치고 한 30분 정도 있으면은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불합격한 사람은 바로 집에 가고 합격한 사람은 자격증 발급받아서 집에 가시는데 제가 여기서 아쉽게도 불합격을 하였는데 제가 그 점수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68점입니다. 68점. 70점 합격이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문제가 헷갈려가지고 불합격 받았는데 이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억울했냐면은 This is Sparta! 이렇고요.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바로 불합격 요거 문자를 받자마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애매하거나 틀린 문제에 대해서 아 맞다 요거는 요거였지 하고 답이 저절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이 시험에서 불합격했는지에 대해서는 합격해야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너무 강했고 그리고 시험 친다고 너무 긴장을 해서 떨고 있어가지고 생각이 잘안 나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너무 억울하다 싶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애매하거나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답이 저절로 생각이 나고 집에 와서 좀더 풀어봤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재시험을 치고자 알아보니까는 다음에 바로 다음날 경남의 창원 문성대학교에서 바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창원 문성대학이라는 곳에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제가 차로 왕복을 하니까 110km. 예, 너무 멀었습니다.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에 한 문제 차로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해가지고 바로 재시험을 응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멈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시험을 바로 응시한 이유는 다음 시험을 보니까 최 근래에는 이제 모집 인원이 다 차가지고 한달 있다가 시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한달 동안 또 고민하며 공부하며 신경 써가며 공부하거나 단기적으로 외운 지식들이 한달 동안 재공부를 한다는 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부산에서 시험을 쳤는데 내일 경남 창원에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가 같을지 다를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탈락한 문제에 대해서 집에 가서 추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에 여기서 창원에 시험을 응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시험을 응시를 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합격이었고 제가 9시 반에 시험이었는데 차 막히는 것도 생각해가지고 또 너무 긴장을 해서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 밤새 공부해가지고 제일 일찍 갔습니다. 뭐한 7시쯤에 도착해서 그냥 뭐 서가지고 책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고요. 그 제가 들어가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부산에서 시험을 쳤는데 바로 다음날 경남 창원에서는 문제가 다르지 않을까? 혹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강했는데 결과는 문제는 동일했습니다. 하루 만에 문제를 확 바꾸기는 좀 힘든 것 같고 다만 제가 한두 문제가 좀 틀리다고 생각되어진 거는 부산에서는 A 유형의 문제를 풀었고 창원에서는 B 유형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순서가 조금 달라서 제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두 문제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68점 맞은 거에 그 내가 몰랐던 문제를 조금 더 보충해서 시험을 쳐서 최종적으로는 84점으로 합격을 받았습니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이면은 합격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은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바로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급이고요. 뭐 이름 생년월일은 일단은 제가 가렸고 자격증 번호도 가렸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좀 가려놨고요. 못생긴 얼굴이라서 시력 보호 차원에서 좀 가려놨습니다. 이렇게 강습 수료 한 다음에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한국소방안전원, 뭐 부산에서 치든 경남에서 치든 요렇게 요런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시험 두 번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번에 쳐가지고 합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머리가 좀안 좋고 공부를 열심히 안한 관계로 그 요번에는 좀 열심히 바짝 했는데 한 문제로 떨어져서 좀 속상해가지고 두번 쳤고요. 혹시라도 다음에 이후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뭐한 번에 합격하시면은 축하드리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혹시나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은 그옆 지역에 조금 원정을 가가지고 시간적으로 바로 붙여서 치실 수 있으면은 동일한 문제로 이제 조금만 자기 부족한 점수를 올려서 시험을 응시를 하시면은 거리상으로는 머나 한달 있다가 다시 재시험을 친다든가 하면은 그 시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원정 가서 시험을 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책자로 된 문제집을 많이 푸시길 권해드리고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을 보면 바로 뭐 1초 이내로 풀수 있는 문제도 많으니까 속달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푸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특정 유튜버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 이런 유형의 유튜버도 있고 4번이 되겠죠? 문제 푸는데 이렇게 그림 유형을 보여주면서 문제 풀이를 하는 유형의 유튜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유형을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시험 시간은 다가오는데 금방 외웠던 글자나 공식이 생각나지 않았던 기억 다들 있으실 텐데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책을 넘기더니 공손하게 모은 두 손으로 책 안에 내용을 담아 머리로 가져가 들이붓는 행동을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 같아 보이는데요. 편안한 유형을 공부하며 습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을 불러오는 비단잉어를 보시면서 꼭 합격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합격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